식빵에 도착했어요. 친구가 저희 부라고 잠옷까지 준비해놓고 왔어요. 저희가 회사 생활을 서울에서 시작하기도 하고 친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거의 다 서울이나 경기도권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오히려 만날 친구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한국 들어오면은 꼭 서울에 조금 머무르면서 사람들 만나고 하는데 이번에는 한 세 달 정도 휴가를 온 거라서 한 2주 정도 친구 집에 머무르면서 같이 지낼 예정이에요. 재밌겠다. 친구가 와서 지금 밥 먹으러 가요. 밥이 아니라 야식. 저희 뭐 먹으러 가요? 여기 용용 선생이라고 여기가 요즘 엄청 핫하대요. 사산 나라 정물이 유명하고. 네. 맞아. 네가 시켜라 그러면. 이거 세트 메뉴인데. 보이나요? 아, 고려주 너무 될 것 같은데. 네, 그 생각을 바꾸게 된다. 아, 진짜? 어떻게 돼요? 그냥 돼요? 네. 오,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따라. 아, 너무 귀여워. 귀여워, 이 장. 토닉을 이제 네. 3대 1 또는 2대 1로. 아, 그래? 아, 그래? 아, 지금 너무. 하나도 안 나지? 어. 어떤가요? 완전 맛있어. 흑후추 우삼겹 이랑 이거 마라래요. 마라탕. 화산 마라 전골. 화산 마라 전골. 끝에 자리 있다. 너무 재밌겠다. 여기로 들어갈 수 있어? 응. 못 들어가는데? 열어도 되나? 못 들어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재밌다. 갈 수 있지. 진짜. 올라가자. 포션 진짜 오래 진짜 오래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너랑 뭐 하고 싶어? 오늘은 동기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동기 모임 갑니다. 동기들 다 같이 보는 거 너무 오랜만이라서 너무 기대돼요. 이렇게 파란 셔츠에 블랙 베스트 입고 브라운 컬러 치마 입고 부츠 신고 이렇게 갈 거예요. 제가 또 오겠습니다. 여기 오늘 제가 동기들 모임 예약했어요. 어, 유산이다! 유산이다! 자! 구매랑! 23년 공배 사회. 자, 꽃이 준비하세요. 23년 공배사. 누구, 누구? 윤선이. 아, 연장자가 먼저 하고. 그래, 야, 우리 22년 수고했고, 23년 개묘년에도 화이팅 하자. 개묘년! 화이팅! 화이팅! 22년이 뵌 적은 없었지만 23년에 자주 보는 걸로. 아, 이거 그거 있잖아. 태국도 안 갔구나. 응. 태국도 안 갔어? 이게 안 갔다. 오기도 안 갔구나. 2년인가 3년인가 그거. 아, 네가 그럼 제일 빨리 제사했나? 내가 제일 빨리 보고 올게. 우리 이것도 하자. 나 이거 하자네. 야, 윤선이 좀 이상해. 괜찮아. 그러니까 그럼 좀 말려라. 이게 어떤 회사야? 오빠, 10% 아니야. 30%. 여기 말하면 아, 진짜 좋아요. 와, 맞다.
야, 잠깐 쉴 시간 없어. 야, 쉴 시간 너무 바빠. 우리 좀 일찍 가자, 가봐. 나 먹을 시간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와, 울트라 좋겠네. 오빠, 앉아, 앉아. 빨리 앉아. 앉아. 빨리 앉아. 앉아, 앉아. 오빠 앉아. 와, 나 엄청 몰랐어. 77이었어. 네, 사실 앉아. 이렇게 사실 78이에요. 77다. 74라고 초교 다녔는데 옛날에 77 뭐라고 했던 기억이 74라고 여기는 또 사이가 많이 74이야? 4라고 초교 다녔는데 실제로 77. 너 진짜 싫었단 말이야. 거짓말이야. 오늘은 동탄역에 왔어요. 어제 동기들이랑 엄청 즐겁게 놀다가 오늘은 동탄역에 누데이크에서 간단하게 먹고 친구 스튜디오가 있어가지고 거기 구경 갔다가 점심 먹고 그렇게 시간 보낼 것 같아요. 동탄 올 때마다 꼭 오는 곳. 예쁘다. 잔도 예쁘다. 사진은 나중에 공유해줘. 근데 이 접시 괜찮나? 아니 안 괜찮지. 그래서 물어봤다. 네가 부어주세요. 이거를 붓고 5분 뒤에 마시래요. 이것도 코랑 입 모양이야. 아 진짜 몰랐어. 아 나 진짜 거짓말 하고 수서역까지 오늘 때 지하철 타고 올 때 진짜 죽을 것 같아.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그리고 두 번 갈아타고 나 너무 힘들었겠다. 아침에 제 제정신 아닌 상태로 그냥 이 상태로 운전하면 음주운전 나올까. 이 양의 잔은 얘가 너무 잔인한 거야. 당면도 보여줘. 도산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아 두 군데만 됐어? 맛있어. 생어도 맛있어. 보기에는 되게 맛없어 보이고. 마트 크 검은색이라서. 나 내일 친구네 그 약속 잡수 정해야 되는데. 니 진짜 약속 장소 정하느라 바쁘겠다. 다이어리 필수다. 기록해야 돼. 나는 까먹어. 친구 이제 사무실 옮긴다고 해가지고 거기 구경 가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우와 예쁘다. 너무 예뻐요. 우와 진짜 예쁘다. 여기가 이제 애들 가지 않는 그런 상상 이상인데? 어. 인테리어도 너무 예쁘다. 이 거울까지 마음에 들어. 와 너무 예쁜데? 괜찮아? 어 나도 여기 살고 싶다. 살고 싶어. 우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여기 사이즈를 실측하는 거예요? 어, 여기 창고가 될 거라서. 아 창고를 쓰려고? 한번 놔둘 수 있나? 290. 진짜 너무 예쁜데? 진짜 많이 나가고 갑자기 급하게 진다. 제 술 먹고 나서 그다음에 술이 타면서 아직 웃어. 근데 이건 좀 예쁜 공간에 있으면 기분 좋지 않아? 어 너무 좋지. 예쁜 디저트 먹으면 기분 좋아. 맞아. 김연우 이거 기분 좋아. 아 그러니까 우리 디저트가 생긴다. 이제 여기서 모여서 사진 찍고 행사 우리 행사하고 호텔에서 모여서 여기로 오는 거지. 월남쌈 먹으러 왔어요. 골복을 이거지 이거지. 이게 딱 해장 각이지. 맞죠? 맞죠. 어. 원래 해장의 최고봉은 쌀국수다. 맞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맞아, 맞아. 다행히 러시아 쌀국수가 판다. 그리고 월남쌈 먹으면 살 안 찌는 느낌이야. 어, 맞아. 건강해. 야채 많이 먹는 느낌. 건강해지는. 맞아. 느낌. 요새 근데 나이 들수록 야채가 좋아져. 맞아. 몸에 필요한 걸 찾게 되는 것 같아. 몸에 안 좋은 건 충분히 많이 먹었다. 지금까지. 맞다. 맛있다.
지금 카페 왔는데 애기 엄마들이 바로 노키즈 좀 가자고. 애기 엄마들이 제일 원하는 게 노키즈 좀. 애기 있으면 못 간다고 지금 노키즈 좀 가세요. 카페가 엄청 커요. 미쳤다. 대형 카페 정도가 아닌데? 혹은 베이커리 카페예요. 너무 예쁘죠? 이거 못 봐요. 지금 저 끝에서부터 저기까지가 다 카페예요. 엄청 크죠? 여기가 동탄에서 유명한가요? 어. 빵이 진짜 많아요. 30대 다 해보라고 하는 게 40대 되고 나이가 들수록 더 고려하는 사항이 많아지고 맞아 시도하기가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진짜 다 해볼 때인 거 같아. 맞아. 일단 지금은 나이가 좋아. 나도.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고 예전에는 30 들어서면 진짜 확 늦는다 생각했는데 뭔가 꺾이는 느낌. 근데 오히려 30대가 정점이라고 생각했는데 40대 되기가 너무 싫은데. 근데 반대래. 30대가 시작이고 40대가 정점이래. 40대를 살아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비주얼이 40대가 정점이 안 돼. 근데 비주얼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뭐 20대에 그 푸릇푸릇하는 거 있겠지. 근데 우리가 보이는 어, 잘 가꾸고 이제 뭐 관리만 잘 하면은 40대도 충분히 멋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멋있어 보이는 게 그냥 자존감 있는 사람들인 거 맞아. 여유고 뭐가 해도 당당해 보여서 맞아. 그냥 그 당당함이 걸음걸이에서도 보이고 맞아. 말하는거나 자세나 그게 다 묻어나잖아. 맞아. 그게 너무 멋있는 거 같아. 자존감. 아니 아까 고섬이랑도 얘기했는데 옷 좀 특이하게 입는 애들이 근데 그걸 다 소화를 하잖아. 맞아. 그게 내가 보기에는 애티튜드는 일단 몸매 관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몸매 플러스 애티튜드는 맞아. 몸매 좋고 자기가 당당하면 이상해도 그게 그냥 모델가 자기 스타일 같아 보이는 거 오히려 힙해 보이고 지 감각인갑다 싶지 이상하게 입었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 친대로 산 거 같아. 그냥 굴러다니는 열심히 굴러다니는데 이리저 이거 저리 이것저것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경험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 같아. 진짜 경험이 많이 쌓이는 시기인 거 같아. 맞아. 그러면서 이제 30대 그게 양분이 돼서 30대 자기 취향도 생기고 어떤 자기 견해도 생기고 뭔가 이제 자기만의 그게 삶을 대하는 태도가 생기니까 그냥 좋아하는 스타일도 남들이 좋아하는 거 맨날 따라하다가 이제는 좀 내가 좋아하는 게 생기게 맞아. 그게 너무 좋잖아. 30대 때 딱 확고해진 것 같아. 아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구나. 그리고 나한테 어울리는 게 뭔지 알아. 맞아. 약간 내가 생기는 느낌이 좀 좋은 것 같아. 그런 걸 아는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 이게 자아가 형성이 되는 거지. 신기해. 자아는 30대 때 생성이 되는 건가 봐. 완벽한 자아. 근데 나 맨날 우리 오빠한테 오빠 나는 커서 뭐가 될까 막 맨날 이러고 왔대. 그래 오빠 맨날 승희야 니는 이미 다 컸나. 노란 찬다 싶어서 먹고 있다. 아 진짜? 진짜 잘 먹고 있네. 안녕 다음 주에 봐. 오늘은 같이 취업 준비했던 친구 만나러 갈 건데 가기 전에 타임스퀘어에서 아이폰 14 프로 사려고 그거를 실물로 좀 보고 갈 예정이에요. 너무 신나. 무광이 확실히 예쁘긴 하네. 실버를 보고 싶은데 실버가 없어요. 실버 무광을 보고 싶었는데. 실버 지금 분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쁜데? 아 실버 예쁘네. 예쁘다. 어,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패니까. 지금 아이폰 14 프로 사려고 실물 보고 왔는데 블랙밖에 없어가지고 직원분한테 물어봤더니 직원분이 실버 쓰고 계셔서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둘 다 너무 예뻐가지고 엄청 고민이에요. 뭐 사지? 저 홍콩 직구로 살 예정이라서 카메라 소음이랑 듀얼 유심 때문에 오늘 고민해보고 인터넷 직구로 주문해야 될 것 같아요. 혜리랑 지하철에서 만났어요. 같은 칸에 타고 있었어. 지금 브런치 먹으러 왔습니다. 비비 써 귀엽다. 귀여워. 응. 귀여워. 이거 BS 브런치랑 뷰티 인사이드 시켰는데 진짜 너무 비주얼 합격. 진짜. 네, 브런치 조금 주면 약간 핫딱지 나서. 맘상함. 안 그래도 배 안 차는 메뉴는 어, 수란인가 보다. 이거 자른다? 어, 바지. 맛있어. 바지 완전 맛있다. 맛있지?
동네에 이런 데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말에 막 일요일 낮에 이럴 때 가면 아 종류별로 먹고 밥 먹고 예술의 전당에 해리가 전시 보여준다고 해서 왔어요. 이거 보러 왔어요. 멈춰라 순간이야. 안에는 촬영이 안 된다고 해서 안에 일단 들어가서 보고 올게요. 보고 올게요. 지금 전시회 다 보고 나왔는데 해리 덕분에 너무 잘 봤어요. 진짜 한번 볼만하고 안에 사진 못 찍는데 작품이 진짜 많아가지고 재밌게 봤어요. 아직 현존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문화생활 충전 가득. 지금 또 수다 타임 하려고 공미학이라는 카페로 왔어요. 카페 왔어요. 이제 우리는 헤어집니다. 지금 해리랑 헤어지고 저는 방배역에 캐리어 여기서 한번 보관함에 맡겨놔서 이거 찾아봐야 돼요. 9번 형님네 놀러 갈 거라서 저는 지금 이걸 들고 안산을 가야 합니다. 짜잔. 소율아 이거 소율이 선물인데. 이렇게? 소율아 이거 여기를 잡아 당기세요. 그러면 풀릴 거야. 그 이쪽으로다. 오 잘했어 잘했어. 풀어진다 풀어진다. 열어봐. 뭐지 뭐지? 따라라. 뭐지 뭐지? 열어 열어 열어. 우와. 어? 저기 하나 더 있는데. 우와 우와 여기도 있는데. 다 찢어버리네. 소율아 이거 뭐? 지금 제 취향대로 이렇게 사왔는데 소율이 픽은 저겁니다. 소율이의 픽은 저거예요. 소율이가 고른 거. 아 이거 너무 싫어. 이거 캐릭터 입히고 맞아. 싶지 않은데 근데 애들은 이제 또 선택이 확고해지기 시작하니까 다 자기가 고른 거. 이건 귀엽다. 응. 이거 봐. 이거 어? 가격 그 뭐야? 오늘은 조카 데리고 롯데월드로 왔어요. 롯데월드 너무 오랜만이에요. 소율이 안녕. 안녕. 아니 롯데월드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는데 엄청 비싸지 뭐예요. 아기 따라 노는 건데 일단 어른들도 다 끊어야 돼요. 토리아는 베이비존이에요. 베이비존 베이비 어트랙션이라서 종일 이용권이 15,000원이에요 12개월에서 36개월 2만 손님. 칼을 득템했다. 우와 대박아. 오 시선이겠네. 가자와. 소율이 너무 귀엽다. 고마워. 다 먹으면 말해. 한번 줄게. 진짜 진짜 다 먹으면 나을 것 같은데요. 바우처 들어봐. 여기도 보이는데. 뭐 먹는지 소개해줘. 카메라 나 얘기하면 얘가 알아서. 이게 뭔가요? 갑자기 예쁘게 먹는 것 같은데 소율아? 와 여기가 키즈토리아 키즈카페 같은 데인데 1시간 제한이 있나봐요.
와, 애들 진짜 좋아하겠다. 잠깐 올라가. 수만 떨어지는지 보면서 갈게. 발사하러 가자. 이거 수만 들까? 어. 자, 가자. 오? 수만, 수만. 이제 수만. 발사. 발사. 눌러. 우와. 와. 와. 너무 재밌네, 이거. 자, 그럼. 하나 더. 발사! 보내줘, 보내줘! 아니야, 실패, 실패! 지금 반대편에서 애가 보내주는 거 받아서. 땡큐! 땡큐! 아니, 여기서는 주워졌으면 돼. 계속 연락 알려줘. 기절한 서율. 뭐라? 저 이렇게 슥슥슥슥 잔머리 좀. 오, 젓가락질도 할 수 있어요. 엄청 잘한다. 보여줘, 보여줘. 뭐 어떤 거 집을 거야? 저 표정 뭐야? 자, 팔자코. 우와, 진짜 너무 잘 먹는다. 자, 소율이 밥이랑 생선 같이 먹어요. 소율이가 퍼서 먹을 수 있지. 꼭꼭 씹어 먹자. 숭어도 진짜 맛있다, 밥.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숭어도 맛있어. 누가 한 밥이지? 엄마. 소율이 잘 먹으니까 너무 좋네. 맛있다. 소율이 언제 젓가락질을 저렇게 할 줄 알았대? 이렇게. 또 먹어, 소율아. 밥 먹고, 반찬 먹고. 케찹이 없어졌다. 케찹이 너무 있는데? 소율아, 소율아, 밥도 한번 먹는다? 여기 있는데? 소율아. 케찹이 여기 없어졌다. 그래, 그럼 밥 한 숟갈 먹으면 케찹 더 줄게. 밥 한 숟갈 먹고 엄마도 있어? 엄마도 밥 한 숟갈 먹어야지. 나도. 이거 그리고 국물도 조금 먹고. 잘 먹는다. 너무 잘 먹는다. 숨어서 국물도 한번 먹어야겠다. 엄마도 국물 먹어야지. 맛있어요. 한번 해주세요.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소율이 뭐야? 들켰다. 응원하는 소율이 지옥철 타고 장지역 도착. 지금 룸메 만남. 내 호스트, 나의 호스트. 둘 다 패딩에 트레이닝에 어딜 가는 걸까요? 우리는 과연. 저희는 사실 오늘 일용직으로 일하러 갑니다. 마켓 컬리. 띠딩. 너무 재밌겠지. 용돈벌이. 다 절로 가는 것 같은데? 서울 복합 물류. 저희가 가는 곳이에요. 저기로 갑니다. 오늘 하루 알바를 마치고 24시간 한우국 밥 지웠어요. 감자만두랑 한우국밥이에요. 비주얼 미쳤죠? 그리고 노동의 대가로
맥주 한 잔. 너무 맛있겠다. 원래 땀 흘리고 먹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요. 고생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되게 재밌었다. 진짜 맛있다. 오늘 우리 포장해서 한우 겁나 먹고 싶었는데 한우 아니, 국밥 먹게 고기가 너무 맛있게 생긴 거야. 아, 포장할 때? 맞죠? 한우 그거 나 봤다 이거 한우만 여유에서 이렇게 보장했거든요. 아. 한 박스에 어 맞아 맞아 다 좀 다른 부위더라고. 나 오늘 아까 케이크 10개 포장한 거 같지? 케이크? 아 케이크 니가 대충 어디서 시켰을지 알 것 같지 않나? 어디서 시키는 거야? 카페 카페. 아. 음료 음료. 난 집에 토끼를 키우나 미쳐. 야 근데 진짜 맛있다 이 자극적인 맛. 내일 아침에 먹고 나면 개 땡땡 부을 맛. 아, 좀 그런. 아빠. 그만둬. 잘 먹고 갑니다. 진짜 싹싹 먹었네. 오늘은 오랜만에 늦지막히 늦잠 자고 친구 퇴근 시간 맞춰서 광장 시장 갈 거거든요. 그래서 떡볶이도 먹고 할 거니까 올블랙에 편안하게 청바지 입고 부츠 신고 이렇게 갑니다. 오늘도 신나게 놀다 오겠습니다. 광장시장 도착. 아, 저기요 혹시 총각내 붕어빵은 어디로 가야 돼요? 2분 정도 가셔서 네. 먹자 사거리 나오면 네. 우측 끝까지 가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 시간 쓴 좀 낮아요. 진짜요? 네. 아 감사합니다. 와 바삭하시다. 아, 나 아실 줄 몰랐어. 어떡할 거야? 어떻게 붕어빵 먹어야 되는데. 네가 늦잖아. 야 회사원들은 마치고 오는데 당연히 문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니는 회사원 아니잖아. 난 아니지만 네가 회사원이잖아. 지금 먹자골목 입성. 너무 맛있겠다. 대박. 와 사람 진짜 많아. 기분 너무 좋아. 너무 재밌다. 근데 거의 AI 수준으로 알려주시던데. 그러니까. 2분 정도 걸어가 서 먹자골목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길이 끝날 때까지 쭉 가서 저긴가? 설마. 이쪽 블럭인데 있는 거 몰라. 여긴데 문 닫았어요. 총각네. 러시아에서부터 먹고 싶었던 건데 결국 못 먹게 됐어. 그냥 조금 조금씩 많이 먹어야 된대. 알겠지? 그래 누가 무식하게 많이 먹나. 그래 여기 먹을 게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씩 맛만 보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겠다. 오뎅이랑 김떡순 시켰는데 아직 순대가 안 나왔고요. 잡채. 감사합니다. 원래 막걸리 안 파는데 주셨어? 짜잔. 짠. 엄마. 서울에서 먹기는. 부산시장 떡볶이. 뭐가 제일 맛있어? 다 맛있는데? 그래도 떡볶이? 나도 잘 먹었습니다. 네 사장님이 친절하셔서 잘 먹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슈크림. 와 연기 난다. 맛있겠다. 먹어보자. 아 나 꼬리 먹을 건데. 알겠다. 내가 머리 빨빵. 이게 고전이지? 두 개 뭐 먹을래? 우와. 감사합니다. 짠. 야, 어떡해, 우와. 한우 육자는 고기 완자.